과학성을 수십 개, 수십 개 만들어 놓는데, 그 과학성님들이 잘 쓰시나 보다. 특히, 이 몸이 뜨거운 신시학습자. 전자진단이 하면 그렇고요. 심하게 말하면 ADHD. 그런 애들이 이길 수 없어요. 그 본문 요약성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ADHD입니다. 근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좀 하바를 좋아합니다. 두 장을 뒤집어서
이거 이색하는지 이색하는 지점에서 짝 맞추는 짝 맞추는 거 짝이 맞으면 얘가 얘가 맞으면 니가 니가 맞으면 니가 그러니까 과의 상으로이고 그치 고피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품은 또 준비가 돼. 근데 우리가 그 상대는 방식으로 고민을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리너에게 몰빵 해주는 거 아니야. 마일리지를 주자. 내가 4개 끝날 때 4개 가져가고 얘 6개 가져가고 얘 2개 가져가고 그러면 건빵 4개 6개 주는 거지. 몰빵 하지 마자. 몰빵하는 거는 얘들에게 쓸데없는 경쟁을 시켜.
내 눈을 끌 수 있다는 노성미를 생각하라. 신하, 한국의 교사들은 너무 노력을 많이 해. 내 생각 지쳐. 얼만큼 지치냐. 겨울방 다 가고 봄방 다 지나가도 피로해 보이 안 될 정도. 너무 애들어. 그러지 마. 그런 노성미 높은 속을 가진 비기 네 가지를 선택해. 선생님들, 뭐, 거꾸로 교실 한다고 막 자꾸 만드는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지금 3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는 거의 다 영상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초반에 뒤에 있는 분들 계시거든. 과학도 거의 있을걸요? 어떻게 찾냐? 구글 여셔서 단원의 제목으로 찾으시면 돼요. 양쪽에 겹다운 표 찍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열어보세요. 단원의 제목. 그래서 제가 오늘 책 가지고 싶다. 지금 3학년 책은 영상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양쪽에 겹다운 표를 찍으셔라. 그럼 겹다운 표로 왜 찍냐? 전기와 자기. 과학이야. 이 전기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 자료를 자체를 찾으시려면 뭐 3장이나 3장 이런 말을 한 분한테 추가시켜. 이건 영어 선생님들. 영어는 또 전 세계 자료로 검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 사람이 만드는 건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러면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검색 언어를 PC에서 한국어로 설정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든 단어의 자료가 검색돼요. 이게 제가 참 빈기입니다. 애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주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컴퓨터실에 비어있다 그러면 컴퓨터실 데려가서 학습자를 다 만들어라. 적당한 찍어서 아, 필기를 여기다 하시는 건가요? 아, 좋다. 자, 자료를 찾았다. 그러면 제가 스티커를 한 장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스티커입니다. 삼성 출판사입니다. 네, 뭘 찾으세요? 그래픽스 프리 동영상. 와, 그건 원본 영상 같죠? 네. 애들, 아, 교과서, 내 교과서 찾아요. 교과서. 내 교과서 찾아요. 한국 선생님. 네, 우리나라 선생님이 만든 거. 동영상이 나오나요? 동영상도 나오죠. 누군가 만들어서 나옵니다.
검색한 방법이 이렇게 콜론 파일 타입 콜론 PPT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구글에서 구글 아, 네, 검색어를 치고 아, 저 여기서
우리 애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제가 영어 선생님들께 소리 파일 내에 보내드릴게요. 여기 3,700개 여기 있는데 저한테 만 개 정도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각화 숫자들 위해서 우리 3,700개의 소리 파일 보이시고 우리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내일 오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PC에 한 분 받으셔서 나눠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건 조인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신청곡을 받아서 심지어 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럼 교과라면 늘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쉽고 산만하고. 그때 저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얘들아, 신청곡만 여기다 써라. 끝나. 그리고 음악을 탁 틀어주니까 쫙 쥐집은 듯이 조용해. 그 음악 듣고 싶어. 저도 치유됐을까요? 나는 수업에 1인이죠. 수업에도 1인이 있으면 좋다. 그럼 가반인데 글씨가 요즘에도 글씨 잘 못 쓰거든요. 근데 한 명이 글씨 기가 여자애가 하나 남자애가 하나 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써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얘네들은 뭘 시켰어? 카드 제작팀이죠. 니네들이 만든 거야. 그 두 분은 오시면 영어 시간이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남자애는 전달해서 정교생이 있다더니 애가 말이 없는 거 하고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애가 자존감이 향상된 거야. 나는 진따라 아닙니다. 전따라. 자긍심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 싸워요. 맨날 얘는 지는 타면서 싸우다가 불려오고. 그 다음에, 어느 반일은 ADHD가 한 번에 몇 명쯤 귀하고, 평균. 전국 평균. 맞추시면 제가. 몇 퍼센트죠? 한 번에 ADHD. 5%. 5%? 15%.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 그러니까 30명이 잡으면. 30명이 잡으면 30명이 잡으면 2명은 내지 3명. 한 번에 2명 내지 3명. 요건 뭐에 쓰는 거죠? 애들 마다 책방에 막 이게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이름 써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자기네 친구 집에 따로 없대. 각자 자기 책상에 있는 쓰는 거 아니야. 주범은 대걸레 쓰는 거. 아이 아니죠 좋고 무슨 뭐고 나 그런 거. 네, 박수 주세요. 네. 그 아이들을, 저는 그 아이들 어디다 앉히냐? 컴퓨터 앞에다 앉히냐? ADHD. 그러면 이것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미치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관심 받잖아.
청각학습자를 위한 음성 변조를 영어는 뭐 제가 음성된 데서